드롭박스 기능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드롭박스에 보면 폴더 공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폴더 공유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보단 데스크탑과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는 좀 유용한 기능들인데요.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용자와 같이 사용할 때 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폴더를 정하고 그 폴더를 드롭박스 유저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읽기나 쓰기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세워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의 사용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하나의 폴더를 지정해놓고 내가 쓴 것들을 거기에다가 계속 퍼블리싱하는 부분들인데요. 따로 거기다 저장할 것이 아니라 내 드롭박스 기능 안에 하나의 폴더가 생성이 되고 맞은편 사용자도 동일한 폴더가 생성이 되는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쓸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안에만 저장이 되면 상대방한테도 바로 동기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서로 간에 공유하는 방법이 손쉽기 때문에 활용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윈도우즈, 맥, 뭐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여러 디바이스를 또 지원하는 장점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용자와 함께 작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들에 별도 시스템을 또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드롭박스 아이디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아마 이런 활용도를 높이게 하게 되는데요. 드롭박스 안에 기능에 보면 폴더 자체의 웹 쉐어링, 그러니까 폴더 쉐어링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확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이 아니라 어떤 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서로의 지역 간의 데이터를 꾸준하게 주고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요. 뭐 과거 우리 그 웹하드를 통해서 사진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출력 인쇄소 할 때 진행하던 방식처럼 내 로컬에만 저장이 되면 출력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발들은 기존의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그 디바이스랑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디 활용하는 부분들이 없지만 드롭박스에 있는 공용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드롭박스 기능 안에 Share This Folder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폴더를 세워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드롭박스 유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정을 하나를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폴더가 공유가 돼서 상대방한테 이메일이 가고 초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폴더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뭐 그 초기에 생성한 방법 말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멤버를 초대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런 멤버 기능 안에 이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들 안에 뭐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다시 또 빼낼 수도 있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가능하고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내 로컬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용 폴더에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같이